곡은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입니다. 아,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 자, 저희 카페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카페에는 네이버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자, 저를 따라서 같이 추천주를 매수를 해놓고 1200% 넘게 수익을 냈었던 그런 종목인데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나중에라도 나를 찾아오실 때 네이버에서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렇게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 저희 카페에 바로 찾아오실 수가 있습니다. 자, 2017년도 3월 31일 날 이날 상한가를 친 날이거든요.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 985% 수익고 급락 중. 자, 이것은 제가 저희 카페에서 바닥에서 몇백원대에서 추천을 드려가지고 고진이 그 다음에 이친구님 등대지기님이 매수를 했었던 그런 종목인데, 자, 이런 종목을 제가 이날 상한가 친 날 제가 동영상으로 녹음을 해놨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거 큰일 난다. 자, 여기 보시면, 자, 비공개 2014년도 12월 달에 비공개 구매 40호 종목으로 해서 그때 당시에는 시그널 정보통신이었죠. 이후에 사명이 바뀌었는데, 자, 사명이 자주 바뀌는 종목들은 여러분들 큰일 난다. 자, 간단하게 얘기합시다. 시그널 정보통신이었을 때는 사람들이 잘 모르죠. 그 후로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사명이 자주 바뀌었는데, 사명 자주 바꾸는 거 여러분들 조심하셔야 된다. 자, 그때 당시에 시그널 정보통신이었을 때 제가 바닥에서 이 종목을 470원 54% 상승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 카페 고진간내님이 이제 매수하고 그 다음에 등대지기님, 이친구님 이렇게 매수를 해서 대박을 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상한가 510% 수익 중인데도 강력 홀딩해라. 400% 수익 중인데도 강력 홀딩해라. 꼭지 목표가 저 딱딱 찍어드리죠. 3850원 그 다음에 이친구님 매수. 자, 종목명이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으로 사명이 변경되었습니다. 바닥 분석 이후 933% 수익 중입니다. 자, 이렇게 전량 매도를 할 것인가 결정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 흐름은 죽지 않았다. 2015년도 8월 21일 우리 꼭지 목표가를 치고 조정 중이다. 경기선만 지지를 하면 홀딩을 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전량 매도를 칠 것이다. 이 종목 꼭지 목표가가 다가왔다. 자, 그렇게 해서 이날 상한가 친 날이죠. 저희가 매수 의견 드렸을 때, 자,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에 450원인가 70원대에서 추천을 드렸었죠. 자, 이 종목을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이 종목이 거의 1000% 가까이 올랐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 종목이 이렇게 막 상한가를 막 치길래 이 종목 게임 끝났다. 그러니까 너희들 내 방송을 보는 사람들은 이 종목은 게임이 끝나가는 종목이니까 잘못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면 패가망신을 할 것이다. 자, 왜 이런 시황 분석이 가능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자료를 보여드리면, 자, 이때가 2014년도 12월 달입니다. 자, 이때 당시에 잠재자산을 저희 카페에서 두 번째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당시에 시그널 정보통신의 잠재자산을 저한테 질의를 했던 분이 있다면 이 종목을 절대 4,5천원대에서 매수할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죠. 자, 시그널 정보통신은 재무구조가 굉장히 안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잠재자산을 보면 이 종목은 여러분들 이건 매수 들어가면은 인생 패가망신하는 종목이다. 자, 그런데 2014년도에 잠재자산하고 이때 당시엔 잠재자산을 보고 그나마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자, 그나마 이때에는 제가 작전세력이 강하게 낀 것을 눈치를 까고 이 종목을 바닥에서 매수 의견을 드렸다.
만에 하나 그때 당시에 잠재자산이 지금처럼 최악이었었다면 저는 이 종목 여기서 추천 안 드렸습니다. 자, 저희 카페에서 비공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저평가 종목은 아닙니다. 저평가 종목은 아니지만 작전 세력이 강하게 껴서 아직까지는 감자와 상장 폐지를 당할 우려가 아직까지는 재무구조상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을 때 기술적 분석주로 해서 이 종목은 너희들 바닥에서 매수해놓고 1년만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1000%는 먹는다. 이게 바로 제가 추천하는 비공개 구매 종목 기술적 분석주라고 합니다. 자, 이 종목이 제가 바닥에서 분석을 하고 난 다음에 1000%가 올랐다가 지금 상승분을 전부 다 반납을 하고 얼마 전에 다시 직전 전 저점이죠. 여기 직전 전 저점을 잠시 깨는 듯 하다가 기술적으로 반동을 주면서 개미들을 끌고 올라오고 여기 대량거래량 터지는 거 보이죠? 대량거래량 터지는 거 딱 보면 자 바닥에서 대량거래량이다. 이야 이거 대박이다. 이러고 들어갔다가 아 여러분들 쪽박 찬다. 제 얘기 잘 들으십시오. 자, 이 종목을 최근에도 작전 세력들이 요새는 카페를 합니다. 주식 카페를 작전 세력들이 사기꾼 같은 그런 작전 세력들이 카페를 문을 열어놓고 이 종목을 또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진다 말이야 이러고서 앉아가지고 개미들을 끌고 올라오면서 이게 눈탱이를 마지막으로 눈탱이를 치는 발악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현재 재무구조를 들어가서 보십시오. 자, 보시면 이 종목은 최악의 상황을 겪을 수 있는 그런 패가망신을 할 수 있는 주식이다. 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에 동종목에 매수를 해놓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에 전제 조건을 단다면 현재의 재무구조를 대폭 개선한다면 제가 패가망신할 주식이다 라는 표현을 쓰지 않겠습니다. 자, 그러나 이 종목이 지금 재무구조가 최악이기 때문에 동종목의 고점에 물리신 분은 제 얘기를 듣지 않으면 언젠가는 피를 흘릴 날이 있을 것이고 피를 토하고 죽는 사람 또한 무진장 많이 속출을 할 종목이다 라는 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고 제가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원망을 듣더라도 이런 방송을 하면서 녹음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식시장에는 돈 갖고 돈을 먹는 곳이기 때문에 사기꾼들이 지천에 깔려있다. 저는 그런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서 제가 아는 상식을 총동원해서 이 종목에 투자를 하는 사람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영상을 녹음한다는 거 명심하시고 이 종목에 물려가지고 고점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이런 분은 하루빨리 찾아오셔서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그리고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다시 재기시켜 드리는데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를 찾아오십시오.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바뀝니다.